일본 나리타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권총실탄 100발을 소지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60대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. 이 여성은 지난 7월 4일 남편과 둘이서 일본에 입국, 지난 6월 5일 새벽에 동남아시아로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던 탓에 공항 내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만 가방 안에 먹을 걸 꺼내려다 미국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대량의 총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, 이건 곤란하다라고 생각해 국제선 출발 로비에 있던 쓰레기통에 이를 버렸다고 합니다. 이후 청소여원이 봉투에 들어있던 실탄을 발견, 방범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이 여성이 주인으로 부상, 무기법 위반 용의로 체포되었습니다. 이 여성은 용의를 인정했으며 미국 집에 있는 아들이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있어 잘못 가방을 골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